G50S2000으로 제어한다고 했어.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네. 그 다음에 요렇게까지만 집어넣으면 기계가 회전을 먹는다고 해서 안 먹는다고 해서 돌면 안 먹는다고 했어요. 얘는 이제 뭘 또 추가로 집어넣어야 되냐? 내가 회전을 집어넣을 건데 이걸 시계 방향으로 돌릴 거냐? 반시계 방향으로 돌릴 거냐? 그거를 뭘로 제어한다고요? N03. 우리 무조건 N03 써요. CNC 선방이나 머신 센터나 반시계 방향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무조건 시계 방향으로만 돌린다. 무조건 N03이에요. 만약에 내가 N04를 집어넣었다. 근데 무조건 기계 박살나요. 기계가 박살나든 공구가 박살나든 둘 중에 하나 박살나니까 나는 기계를 망가뜨리고 회사에 쫓겨나고 싶다. 그러면 N04 쓰시면 돼요. 제가 강추해드려요. 강추. 기계가 춤추는 걸 볼 수 있어요. 춤추는 거. 기계가 막 떨거든요. 우욱 떨어요. 떨면은 기계가 우우 하다가 나중에 희한한 광경을 보게 될 거예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그렇게 되니까 무조건 중요. 무조건 N03이다. 필수예요, 필수. 이건 제가 어제 강조는 안 했던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집어넣고 이제 공구 이동을 시켜요. 공구 이동 시킬 때는 제가 요 조건에서 하라고 했죠. 우선 첫 번째 도면 분석. 공구를 이동시킬 때 첫 번째는 도면 분석이라고 했어요. 근데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원점을 지정 또는 찾으라고 했죠. 근데 세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점의 개수 파악하라고 했죠. 점의 개수 파악. 근데 CNC 선방 같은 경우에는 반만 점의 개수를 파악해주고 또 조가 물려진 곳, 조가 고정된 곳은 또 점을 빼라고 했죠. 조 고정된 곳 제해. 이런 게 또 추가된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현재 이거 아까 여기 이거 연습했나요? 뭐 연습했어요? 도면? 이거 연습했어요? 아니면은 이거 연습했어요? 두 개가 있네? 어떤 거 왼쪽 거예요? 오른쪽 거예요? 연습한 거? 아까 뭐 오후에 연습했다며요? 이거 짜는 거. 연습 안 했어요? 둘 다 안 했어요? 이거는 뭐 갖다 놓고 그냥 이거 안 하셨나 보네. 그러면 이 정도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연습했죠? 이거 못다이 같은 거 이거 풀 짰어요? 그때 저번에? 여러분들 거기 저기 왕선생님한테 배우실 때. 씨 있는 거 풀어 짰어요? 씨? 예. 어떻게 짜는지 배웠죠? 씨 예. 같은 경우는 X값을 곱하기 2에서 더하거나 빼준다고 하는 거. 그 예. 내용들 배웠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점의 개수까지 파악하고 그 다음에 좌표값을 구하는 거죠. 좌표값은 이제 절대값으로 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마지막 단계가 이제 NC 프로그램 작성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프로그램 짤 때는요 이 다섯 가지의 조건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짜는 게 초보자한테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 다섯 가지의 이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도면을 보자마자 바로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고 그래서 현장에 계신 분들은 이게 현재 머릿속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2번, 3번, 4번이 사라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바로 1번 도면 분석을 하자마자 바로 뭘로 짜요? 뭘로 가요? NC 프로그램 작성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같이 초보자들은 이런 식으로 따라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불량 난다고, 불량. 불량 나기 때문에 꼭 요 다섯 가지의 이런 순서를 지켜가면서 꼭 프로그램을 짜셔라. 그게 중요하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그 교재를 보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프로그램 짜볼게요. 자, 짭니다. 이제 직원공. 원점 위치로 가야겠죠? 원점 위치는 무조건 X0, Z0이에요. 직원공 X0, Z0으로 가시면 됩니다. 원점 위치로 간다는 뜻이죠? 76페이지에 있는 형상 보시고, 원점 위치로 간다. 그 다음에 이제 깎아야겠죠? 직원공. X는 우선 얼마나 커져야 돼요? X는, 파이 20이니까. 파이 20, 즉 X20점. 그 다음에 F값 넣어주시고, F값. 황삭은 얼마라고 했어요? 아까 황삭. 우리 그 가공중 설계 황삭 F값 얼마 준다고 했어요? 3 정도죠, 0.3. 그럼 여기에 참, 여기도 150 넣어줘야겠다, 그럼. 여기 150이에요, 저속도 값. 여기에 저속도 값이거든요, S값이. 그러니까 G96 S값이 절사속도 값이에요. 그래서 황삭은 150 넣어준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속도는 F0.3 준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X20까지 올라갔죠. 테이프로 갑니다. 우선 X는 40. 그죠? 그 다음 Z는 마이너스 25. 테이프 우선 돌려주시고. 요렇게 이제 테이프 형상 끝낸 거예요.
그 다음 직선 가공이죠? Z는 마이너스. X는 생략이고 X는 40 유지고 Z는 마이너스. 얼마 더 가야 돼요? 25에서 20이니까 45만큼 더 가주시면 되겠죠. 45. 그리고 얘는 생략 가능. 지우셔도 돼요. 참고로. 그 다음 G01도 사실은 다 이것도 생략이 된다는 거죠. 생략이 되기 때문에 지우는 거고. 원래는 지공이 다 원래 들어가는 겁니다. 참고로 이거 안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거 내용 안 배웠죠? 이거 지우는 거 관련돼서. 나중에 또 다음 시간에 알려줄 거예요. 아마 다음 내일 오후 시간 안 되면 제가 내일 오후 시간 또 알려줄게요. 시간 낼 때. 우선 우리 이제 이동하는 거 우선 배우는 거 이동하는 거부터. 그 다음에 X는 X는 얼마로 커져야 돼? X는 60만큼 커져야 되죠, 그죠? 네. 60만큼 커지고 40에 60만큼 커지고 Z는 마이너스 얼마큼 더 가야 돼요? 55까지 가주시면 되겠죠. 여기가 끝난 거죠? 끝난 겁니다, 그죠? 끝났으면은 원래 안전거리 띄워줘야 되는데 안전거리 안 띄고 그냥 갈게요. 바로 우선 주축정지 M05, M05가 주축정지예요. 척을 회전을 멈추겠다는 겁니다. 주축정지. 그 다음에 N02. N02는 여러분 배웠을 것 같은데 N02가 뭐예요? 프로그램 종료를 뜻하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CAD에다가 프로그램 쭉 짜요. 쭉 짭니다. 이런 게 이제 CAD와 CNC 선반의 융합 교육이라고 보시면 돼. CAD와 CNC 선반을 같이 섞어서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이제 일거양득이라고 하죠. 하나를 진행하면서 두 가지 동시에 얻는 아주 좋은 효과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저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싱코에 가서 확인해 봐야 돼. 프로그램 잘 짰는지 안 짰는지. 그죠?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냐. 여기 잘 보세요. 이제 자 CAD에서 프로그램 짠 거를 더블 클릭해서 이거를 싹 드래그 하면 이렇게 싹 드래그. 드래그를 싹 하시고요. 그 다음 메모장 있잖아요. 메모장 가셔가지고 거기다 붙여놓고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이렇게 붙어져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이제 메모장이 프로그램 옮겨졌죠. 얘를 저장을 합니다. 저장. 저장하는 위치는 여러분들 잘 파악해 놓으셔야 돼요. 저장을 좀 하시고요. 그럼 다 됐죠? 다 됐으면은요. 자, 싱크를 실행시킨 다음에 열기 가셔가지고요. 아까 저장했던 그 메모장 파일 있죠? 걔를 불러와요. 아니요, 그냥 컨트롤 V 한 거 그거. 아까 메모장. 저장했잖아요. 아까 메모장. 여기. 제가 저장해놓은 거 이거 파일. 파일을 선택해서 불러오는 거죠. 여기 불러와줬죠? 이 상태에서 백플롯에 백플롯 가시게 되면은 내가 짠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연결고리를 져가지고 활용하시면은 프로그램 내 짠 거 다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될 건 없어요. 문제가 될 만한 거는. 그래서 웬만하면은 CNC 선발 시간에 내가 프로그램을 짤 때 그냥 메모장에다 짜지 마시고 CAD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셔가지고 첫 번째 도면 그리세요. 응?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내일 제가 시간 드릴 테니까 이거 도면 좀 그리세요. 내일 이거 도면 그리실 CAD로.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여기다 직접 짤 거예요. 쭉 짠 다음에 나중에 검증은 이렇게 검증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두루두루 연습이 되는 거예요. 두루두루.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아까 도면 분석하라고 했죠. 도면 분석. 도면 분석이라는 게 뭐냐면 되게 거창한 그런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별거 없어요. 내가 깎는 부위 있잖아요. 우선 내가 깎고자 하는 부위를 체크를 해요. 그럼 현재 얘 같은 경우에는 도면만 있고 실질적으로 뭐 척에 고정시키는 그런 부분은 현재 누락이 됐어요. 그러면 우선 나는 고정을 시켜야겠다. 어디를? 여기를. 그럼 고정시키는 부분을 우선 표시를 하셔야겠죠. 여기를 나는 좁았다 고정을 시키겠다. 이것도 다 도면 분석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는 척킹. 즉, 조를 이용해서 재료를 물리는 곳. 그러면 이렇게 물려놓버리면은 두 번째는 뭐냐? 공구가요. 공구가 여기로 진입을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이제 출입이 안 된다. 한마디 폐쇄가 된 거죠. 입구가 폐쇄. 여기까지 입구가 폐쇄가 된 건데, 자, 또 문제는 또 뭐냐?
가공을 하다가요, 가공을 하다가 이런 수평 라인 있잖아요. 이런 수평 라인의 중간에서 가공을 해서 딱 끝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마 범용 시간에 아마 이거를 경험을 하신 분이 있을 텐데, 한쪽에서 가공을 하다가 이렇게 중간에 딱 끝내버리면 나중에 돌려물어 반대쪽 깎을 때요, 여기를 정확하게 일치를 못 시켜요. 즉 동심이 안 맞아요. 왼쪽 형상과 그 다음에 이렇게 오른쪽 형상이 약간 편심이 져가 이렇게 깎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여기가 약간 이렇게 단차가 생겨, 이렇게 턱이 생겨. 턱이 생기면 이거는 합격이에요, 불합격이에요? 제품을 안 봤을 때 불합격이죠. 그래서 이런 가공도 안 좋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공을 이제 완벽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이런 모서리 있죠, 걔네들을 활용해. 모서리, 모서리까지만 깎는 거예요. 이 모서리만 딱 여기 모서리까지만 깎게 되면 이쪽으로 깎든 이쪽으로 깎든 면에는 하자가 없어요. 이게 약간 틀어질 수는 있어도 겉으로 봤을 때 불량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속임수 같은 거예요, 속임수. 그래서 무조건 여기서 끝내는 거예요, 가공은. 그래서 시작은 여기 원점에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내는 식으로 작업을 진행하죠. 그러면 점의 개수가 파악이 되겠죠. 응? 점의 개수가 파악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점의 개수는 다 찾는 게 아니라 어디만 찾는다고 했어요? 반만. 그러므로 원점을 포함시킬 거냐 안 시키냐에 따라서 점의 개수는 약간 다르겠지만, 우선 원점 포함시키면 원점이 1, 첫 번째 점이 되는 게 1, 그 다음 못다하기 시작점 2가 되겠죠. 2, 그 다음 끝점 3, 그 다음에 여기 수평 끝 4, 테이퍼 끝 5, 그 다음에 수평 끝 6, 마지막 여기 끝나는 지점 7. 정확하게 7개의 점이 생겼어요, 그죠? 근데 변치로 끝날 것 같으면 7. 아, 만약에 못다기까지 더 추가시키면 더 늘어나겠죠? 근데 그건 나중에 포함시키는 걸 하고요. 여기까지 해서 옆사람하고 비교하셔야 돼. 나 점 7개 나왔어, 여기 원점 포함해서. 넌 몇 개 나왔니? 어? 전 8개 나왔는데요? 어? 전 6개 나왔는데요? 그러면 둘 중에 한 명 무조건 불량. 굳이 프로그램을 안 짜셔도 돼요. 어차피 한 명은 불량 난 거예요, 무조건.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이 점만 틀리더라도 무조건 불량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프로그램 짤 필요 없다. 프로그램 짜고 세팅하고 가공하고 검사해서 갖다 버리느니 그거 다 생략하고 미리 버리시면 된다고요. 그게 훨씬 더 회사 입장에 더 좋잖아요, 효과적이고. 그래서 점의 개수를 미리 파악하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좌표값. 좌표값이라는 거는 1번에 대한 X, Z값 얼마, 2번에 대한 X, Z값 얼마, 그 값을 구하시는데, 이때 구하는 방식은 절대 원점이 고정인 상태에서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좌표값 다 구해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앞에 이제 G코드 G00, G01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보조적인 M코드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NC 프로그램 작성하는 방식이에요. 그런 룰을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짜는 거예요. 자, 짜는 거고. 자, 이제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또 뭘 하나 알려드리냐면, 여러분들 이제 CAD의 고수가 되셔야 되니까, 고수. 자, 고수가 되시려면은, 이제 뭐를 또 할 줄 아셔야 되냐. 이 사진을요, CAD에다 삽입을 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진을 CAD에다 삽입을 시킬 거예요, 지금. 자, 그래야지 이런 외부 도면도 CAD에다가 프로그램 짤 수가 있겠죠, 봐가면서. 근데 잠깐만, 이게 저장하기가 애매하네. 하여튼 요거는 저장할게요. 지금 이게 다 안 지워지는데, 저장하는 것 같아. 우선 요렇게 그 사진 파일이 있어요. 사진 파일이 있으면은 요거를 이제 여기다가 이제 불러올 거예요. 자, 불러오는 방식은 어떻게 하냐면요, 어차피 이거 내일 다시 복습할게요. 이해 안 되시면 여기 보면 삽입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삽입, 파일, 편집, 뷰, 삽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레스터 이미지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레스터 이미지. 레스터 이미지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사진 파일을 찾아요. 저장한 사진 파일을. 저는 다운로드에 있거든요. 다운로드 가가지고 이제 그걸 찾을 거예요. 근데 잠깐, 다운로드가 여기가 잘 안 보이네. 잠깐만요. 저 옮겨놓고 하겠습니다. 요 사진을 바탕화면에 옮겨놓고 할게요. 그러면은 다시 바탕화면. 여기 보면은 1, 2, 3, 4, 요 사진 보이죠? 얘를 10개 불러옵니다. 자, 이때 주의할 점은 요 축척 있죠? 요거 노체크하세요. 요거 체크되시면 안 돼요. 축척을 노체크하신 상태에서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어요, 사진을. 사진을 불러오고요. 얘를 이제 이렇게 줄일 수가 있어요, 크기를. 줄여가지고 옆에다 놓고 이제 풀업 짜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굳이 뭐 이거 봤다 저거 봤다 할 필요가 없이
이렇게 놓고 얘를 보고 여기다가 이제 프로그램을 쭉 작성. 그러면은 프로그램도 짜는 거 연습하고 CAD 연습도 되고 두 가지. 그 다음에 다 짠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싹 드래그 해서 얘를 어디로 옮겨요? 메모장. 메모장으로 옮겨놓고 저장하고 그 다음 마지막 심코에 가서 얘를 불러와가지고 돌려보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네. 완벽하죠? 네. 이러시고 공부하세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